오늘은 제가 저번에 쇼츠로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던 NHK 헬멧을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플에 NHK가 이제 공식적으로 입점이 됐고요. 모델은 총두 가지가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모델은 R1이라는 모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은 다른 모델이고요. 요 헬멧은 S1 GP 라는 헬멧입니다. 되게 디자인이 날렵하게 예쁘게 빠졌어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은 실드가 클리어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너 선바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주행을 하면서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에요. 안에 보시면 완벽한 아시안 핏이기 때문에 2X 라지까지 웬만하신 분들이 다 맞으실 거고요. 내피 분리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똑딱이만 이렇게 해주시면 볼패드 바로 뽑히고요. 이렇게 바로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게 와이어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올려버리시면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너 선바이저는 여기 버튼으로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헬멧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제가 쇼츠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데 빼먹었어요. 사실 여기 헬멧 밑에 보시면 135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g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요 무게가 정말 맞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00입니다. 미디움 사이즈 1350g. 라지 사이즈 보이시나요? 1350g. 엑스라지 올려보겠습니다. 1400g 나옵니다. 요거 2X라지 1350g. 제가 방금 무게를 쟀던 건 R1 모델이고요. S1 GP 모델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S1 GP 2X라지 무게는 1500g이고요. X라지 얘도 1500g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이즈는 다 달라도 같은 모델이면 무게는 다 동일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요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R1 제품이고, 요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S1 GP입니다. 얘도 S1 GP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너바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R1 모델 같은 경우는 벤틸레이션을 뒤로 밀어주면 여기 숨구멍이 나오는 타입이고요. S1 GP 같은 경우는 버튼식이에요. 얘를 눌러주면 열립니다. 그리고 얘를 닫아주시면 닫히고요. 벤틸레이션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고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보시면 R1 모델은 선바이저를 슬라이딩해서 위로 올리는 형식이고요. S1 GP 같은 모델은 이렇게 올려주는 A입니다. 조작성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쉴드 부분도 보시면 라쳇 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게큰 차이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은 지금 먼저 R1 모델입니다. 요렇게 움직이고요. 요거는 S1 GP 모델입니다. 미묘하게 다른 거좀 느끼셨나요? 바라클라바를 써줬고요. 저는 평소에 홍진, 쇼헤이, RI 다 미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NHK 헬멧도 미듐으로 한번 써볼게요. 착용감은 되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아시안 핏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하나 불편하거나 배기는 것 없이 되게 편하게 잘 맞아요. R1 모델이고요. 선바이저도 한번 내려볼게요. 그 다음은 S1 GP를 써볼 건데요. 제가 아까 R1을 제 사이즈에 맞게 써서 제 사이즈가 미디움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디자인이 제 스타일인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S1 GP는 착용했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바이저까지 한번 같이 내려볼게요. 두개다 착용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S1 GP는 옆에서 보시면 여기 스포일러가 되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쉴드도 내리면 내 턱보다 조금 더 길게 내려옵니다. 어때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매장 많이 방문해주세요.